목 어깨가 딱딱하고 뻐근하시죠? 스트레칭, 교정 운동 해봐도 금방 다시 아프시죠? 목이 아픈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목뼈를 펴는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이 줄어들죠. 그런데 강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이 움직일 때 목이 중심을 잡는 안정화 능력인데요. 이게 안 되면 운동한 거 다 허사입니다. 목 통증 없애고 어깨를 말랑하게 만드는 안정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목 어깨가 고장나는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입니다. 무거운 머리 때문에 주변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근육은 목을 아프게 하고 움직임을 방해하죠. 두통, 어지러움, 팔저림까지 생겨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2, 30분만 가만히 있어도 굳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1시간에 두 번은 목을 펴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을 펴는 마사지,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해보신 분들은 목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목 통증을 완전히 고치려면 아직 부족합니다. 목은 머리를 받치고 움직이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팔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안정화라고 합니다. 팔이 움직일 때 목뼈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안정화가 되어야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 어깨 통증 완전 해결을 위한 목뼈 안정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개 돌리고 발 들기.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턱을 당겨 머리를 뒤로 이동해주세요.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손으로 볼을 잡아줍니다. 팔을 약 30도 정도 옆으로 벌린 자세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동작을 할 때 고개가 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느껴집니다.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잘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10회에서 20회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목 통증이 없어지고 어깨도 말랑해집니다. 견갑거근이 늘어나고 목 안정화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팔을 올릴 때 날개뼈가 위쪽 돌림되면서 견갑거근이 늘어납니다. 원래 견갑거근이 당기는 힘 때문에 고개가 돌아가는데요. 못 돌아가게 막았기 때문에 목뼈를 붙잡는 근육에 힘이 들어옵니다. 이 운동을 매일 하면 목이 안정화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2. 머리 고정하고 발 벌리기.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턱을 당겨 머리를 뒤로 이동해주세요. 손으로 이마를 잡고 살짝 뒤로 밀어줍니다. 반대 팔을 L자 모양으로 벌려주세요.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머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10회에서 20회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목 어깨 통증이 없어집니다. 목뼈 안정화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이 팔을 들 때 머리를 당깁니다. 턱을 당겨서 힘을 주고 손으로 잡으면 머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때 목 안정화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목 근육이 튼튼해져 통증이 없어집니다. 3. 양팔 벌리기.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턱을 당겨 머리를 뒤로 이동합니다. 양팔을 L자 모양으로 벌려줍니다. 천천히 만세 동작을 하고 원위치합니다. 이때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줍니다. 이 동작을 하면 어깨가 말랑해지고 목 통증이 없어집니다. 목이 안정화되고 어깨 근육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팔을 들 때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면 목 안정화 근육이 강화됩니다. 양팔을 벌리는 동작은 견갑거근을 늘리고 상승모근을 강화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목 어깨 컨디션이 좋아져 통증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목 어깨 통증 마지막 단계 안정화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주변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마사지,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통해 근육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1에서 3편 안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3가지 안정화 운동을 1시간에 2번씩 하면 통증이 없어질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